자, 인사 나누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6조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이 파트를 살펴보자 합니다. 이 파트는 한 문제 나오는데요. 먼저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그 장소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개발 정비를 하려 할때 도시 공간으로 결정하는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하여 딱 도시 공간으로 결정 고시하면 그 장소에 대한 구체 상세한 개발 정비를 하게 한 지구 단위 계획이 3년 이내에 결정 고시해야 되고요. 그 만약 3년 이내에 결정 고시해야 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구역의 지정은 효력이 잃게 돼서 사라집니다. 그래 그 구역을 유지하려면 3년 내에 지구 단위 만들어서 결정 고시해야 되는데, 그때 지구 단위 계획 만들 때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을 이따 두 가지로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지구 단위에 맞게 건축물 건축, 건축물 용도 변경, 공용물을 설치하도록 규제해야 되는데요. 그때 그 건축물 건축하려는 대지 소유자가 자기의 대지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 제공 면적에 비례해서 건축물 건축할 때에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완화 적용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건폐를 뭐그 용도지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150%를 완화한다든가, 그리고 용적률을 200%까지 완화해 주기도 하고요. 건축물 높이 제한을 도시에서는 120%까지 완화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6조부터 보죠. 116조 보면 이 의의가 나와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 의의를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이 지구 단위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에 따라 수립한다. 그거 한번 체크하고, 일부지 전부 하면 틀립니다. 의의에서 의의 일부 찾았죠? 일부에 대하여 그 지역의 토지용을 합리화, 그 토지 기능도 증진, 미강 개선, 야원 확보, 야원 환경 확보,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 계획인가? 도시 군 관리 계획 받으십시오. 의 일부란 말하고 전부 하면 틀린다. 그리고 도시 군가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격을 지정해서 바로 그 장소에 대한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으로 수립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지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지정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도 도시 공간으로 결정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그 내용 담아가지고 결정할 때도 역시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 관리계. 이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게 될때 지정권자가 있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때 지정권자가 있습니다. 자, 116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걸 지정하고 알려주는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권자가 있습니다. 그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사는 자기 시도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장은 국토 전반에 걸쳐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은 시에 있는 땅에다가, 군수는 군책에 있는 땅에다가 지정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구청장은 아니다. 이걸 주의하시면 좋겠고, 구청장은 지정권자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국토교통장은 시도사, 시장수가 지정권자인데, 지정을 할 때는 반드시 도시군관리계, 구속력이 있는 계획인 도시군관리계 입안 및 결정 절차를 통해서 지정고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지정이 되게 되면,
이 안에 기반실은 이렇게 도로 같은 기반실 여기다 배치하고 규모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기반실, 기반실인 도로 같은 거 배치는 여기다 하고 규모는 뭐몇 차선 하겠다 이런 것. 그리고 이 안에 들어서는 공원 여기다 배치하고 규모는 얼마를 하겠다. 또 광장 필요하다면 여기다 광장 바로 배치는 여기 하고 그리고 규모는 얼마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반드시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포함해가지고 결정고시 하는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이 안에 지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지구 단위 만들어요. 지구 단위계. 그래, 이 지구 단위계 내용에다가 이 안의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한 구체 내용을 담는데 이 안에 들어설 건축물. 이런 건축물의 용도. 용도, 여기는 예컨대 이 대지는 아파트라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만 건축들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고시합니다.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딱 정하고 나서 늦어도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 고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도시 공약으로 결정고시 합니다. 그때 이 지구 단위 계획은 필수적 포함 내용이 있고요.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고 필요하면 이 계획에 따라 포함하는 임의적 포함 내용이 있는데 특히 이게 중요하므로 이건 꼭 아셔야 돼요. 필수적 포함 내용은 최소한 둘 이상 있다. 둘 이상은 꼭 포함해서 합니다.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차 안에 들어설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배치하고 규모, 배치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구역 안에 들어가는 건축물 용도. 건축물의 용도 제한 문제. 아까 이 대지는 아파트만 건축을 하겠다라고 제안하고요. 또 이쪽 대지는 바로 단독 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만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한다든가. 그리고 여기는 교육 시설인 초 교육 시설인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런 건축물을 건축도록 규제한다든가, 여기에는 바로 문화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을 건축도록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이 구역에 들어갈 건축물 용도를 정확하게 제한해서 고시하게 돼요. 그리고 그 건축물 건축하게 될때 적용되는 건폐율. 건폐율은 저 안에 들어가는 건축물의 1층을 밑받은 건축면적 크기를 규제하는 거죠. 이런 건폐율의 최단도 그리고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 층층 얼림에 있어서 각층 바닥면적 규모를 규제하는 용적률, 용적률의 최단도 규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높이, 건축물 높이,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서 결정 고시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포함돼서 결정 고시되면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은 저 장소에서는 구속력이 있게 됩니다. 고시가 되면 그 계획의 내용은 구속력이 있어서 이 계획의 내용들만 저 장소의 땅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지구 단위에서 허용하게 있는 건축물을 제안했다가 아까 건축해야 됩니다. 이 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고, 또이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도의 건축물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해서 사용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 계획에 맞지 않게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건축하면 그 자체가 위반자가 돼요. 위반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고시된 지구 단위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임의적 포함 내용, 이 구역의 내용에다가 바로 이런 것들을 해도 된다라고 바로 포함하고 싶으면 포함해서 고시하면 되는데, 그런 내용으로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건축물의 색채 같은 것을 이 색채를 좀 규제하고 싶다. 아니면 뭐 건축물 형태, 이런 것들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면 포함해서 고시하면 그대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형태, 색채, 건축주가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제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통 처리 계획 등등등 이런 것들은 임의적 포함 내용입니다. 건축성 문제.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정된 장소에서만 지구 단위 만드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필요하면 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 안에 있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있잖아요. 이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고 변경할 수도 있어요. 세분하고 변경할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해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세분하고 변경할 수도 있다. 예컨대 저 구역의 땅이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당시에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적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었다고 가정할까요? 일반 주거적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그 안에 포함된 그 땅에 한해서만 바로 용도적, 일반 주거적은 세분을 할수 있잖아요. 1종, 2종, 3종으로. 그래서 저 땅은 2종 일반 주거적이다라고 바로 세분을 해서 고시하면 용도직 세분화 됩니다. 그래서 아빠 주신 땅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컨대 저 땅이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당시에 1종 일반 주거적이다 합시다. 1종 일반 주거적은 아파트 지을 수 없거든요. 4층에만 건축하도록 규제받는 땅이니까. 이러한 일반 주거적의 땅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해 놓고 지구 단위를 세분할 때에 바로 이 땅은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용도지역을 이렇게 변경해서 고시하면은 바로 2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 안에 있는 용도지역의 경우는 세분도 할수 있고 변경도 할수 있다. 무슨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 단위 계획, 뭘 수립해서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그리고 또 예컨대 봐보세요. 저게 지정할 당시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정할 당시에 저 땅이 준주거적으로 돼 있었던 땅에 납시다. 그랬던 땅을 또 필요하면 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변경해서 고시하면 용도지역이 3종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은 무슨 구역에서만 만든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정된 땅에서만. 자, 그리고 이렇게 변경도 할수 있고요. 또 용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지구도 저 땅이 원래 산업유통, 개발진흥지로 지정되어 있던 땅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공장 같은 거, 물류유통 기능을 갖는 그런 물류센터 창고, 개발하도록 지정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고,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이 지구에다 지정한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야, 여기는 주택 질 거야 라고 주거 개발 진흥지구다 라고 변경을 해서 고시하면 용도 지구도 역시 바로 변경이 될수 있어. 이렇게 무슨 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무슨 계 지구 단위에
여기가 아주 중요하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여기 어서 오세요. 자, 이 지구단위 계획 봐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문제,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는 문제, 지구단위 수립하는 문제, 변경하는 문제, 이것은 이 행정청이 국토교통장, 시도사, 시장, 군수가 필요하면 직접 그걸 할 수 있어요. 직접이 직접 도시공간 위반해서 바로 직접 진행해서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이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이해 관계자까지 포함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런 관계자들, 그래 저들이 이 자들한테 이네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거든요. 보세요.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해서 결정하는 문제가 이런 거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이것 좀 해달라고, 지구단위 계획 정합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을 해달라고 위반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위반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위반 제안할 수 있어. 그래 제안했더니만 이걸 이네들이 반영해서 해줬고요. 지정 고시해줬고, 그러고 나서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딱 결정 고시해줬어요. 그래 제안했던 자들이 뭐 아파트라고는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제안서를 냈다. 그랬더니만 받아들여가지고 딱 구역 지정 고시하고 3년에 지구단위까지 만들어서 야 아파트라고 하는 건축물 건축해도 돼라고 딱 결정 고시해줬다면 이 결정 고시에 있느냐부터 5년 이내 자기들이 원했던 사업, 아파트 건설 사업 이런 것들을 착수를 해야 합니다. 착수를 해야만이 이 계획의 효력이 그대로 살아 숨쉬게 돼요. 만약 이 지구단위 계획까지 결정 고시해줬는데 5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 지구단위 계획 결정의 효력은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됩니다. 효력을 잃는다 약자로 실효. 이렇게 몇 년에 그래서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가? 5년이다 이걸. 그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저 뒤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 이 127페이지 보면 127페이지 찾았나요? 120 손잡고 가서 127페이지 보면 4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 결정을 실효해서 1번, 2번 중요하니까 꼭 읽어두세요. 1번 3년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2번 주민이 위반 제한한 것에 한정해서 바로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5년 내에 사업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체크, 사업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실효 고시. 자, 이렇게 실효되면 그 사실을 고시한다. 뭐, 그 참고로 봐주시고. 4번. 4번은 꼭 아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축물 건축,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에 맡게 해야 하든가? 지구단위에 맡게 해야 된다. 맡게 한다. 이걸 위반하면 아까 몇 년 며칠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을 범죄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딱 봐주시고. 다시 앞으로 가서 보시면, 바로 이 120페이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120페이지 보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 포함시킬 내용으로는 1번 봐두셔.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서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가 읽고 하면 줄거 봐요.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 각호 박스 안에 1번부터 9번까지 쫙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 몇 번과 몇 번을 포함한다고? 그게 그 엄청 중요표. 3번과 5번의 사항을 포함 몇 개 이상이 꼭 포함 된다고요? 그래, 둘 이상. 근데 시험에서 4 이상 이렇게 나왔어. 4 이상. 그럼 틀려. 둘 이상. 그래,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그 정도 보시고. 그래, 둘 이상이 뭐냐? 3번에 줄 겁니다. 3번을 보면 바로 지구단위 계획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다 포인트 잡아요. 기반시설 배치 규모 줄 거죠. 그래, 기업 보면 도로 같은 거, 주차장 같은 거, 자동차 정리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기반시설. 이 안에 들어갈 그런 기반시설이 있다면 그것들을 배치물을 꼭 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니은 이것은 삭제해버리세요. 자동차 및 건설기 운전하고 이거 폐지됐죠. 니은. 니은에
자동차 및 건설계 운영학원 삭제.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바로 장례식장을 지워버리고 저 마지막 줄, 기억의 마지막 줄 장례식장 보일 거려 찾았나요? 장례식장을 지워버리고 장사시설로 수정. 장사시설. 찾았나요? 니은의 밑에서 두째 줄 장례식장을 지워버려 장사시설이 장사시설. 용어를 바꿨으니까요. 이렇게 수정하고 장례식장을 지워버리고 장사시설. 그리고 거기 보면 폐기물 처리서 나올 거래요. 그래 앞으로 여기 봐봐요. 이 기본서가 바로 개정되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개정되는 수업시간에 자료 드렸는데 과거에 폐기물 처리서 나왔다. 그러면 이걸 다 이렇게 수정해서 공부하세요. 이거 지워버리고 시설 지워버리고 그제 및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할 때 시설 지워버리고 및 재활용시설. 이렇게 거기 나와 있죠. 폐기물 처리 시설 그 말 지워버리고 시설 재활용시설. 그리고 폐차장 옆에다가 하나 더 써봐요.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자, 이렇게. 그래,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하거든요. 저 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기반시설 있다면 그것들을 배치물을 정확히 정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볼까? 5번 중요표. 건축물의 용도장,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저한도, 최고한도 5번. 동그라미 5번 중요표. 그래서 3번과 4번은 이렇게 써놔요. 필수적 포함용, 반드시 포함했는 둘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 임의적 포함용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때 임의적 포함용에서 특히 좀 주의할 것은 6번하고 그 다음에 7번, 8번. 특히 바로 1번을 주의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1번을 중요표 놓고 1번 보면 용도적이나 용도지를 대통령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세분하고 변경하는 문제. 이것 무슨 계획으로 할 수 있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다. 자, 그거. 그리고 기억을 보면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가로 2번 지구 단위계 수립 기준 그것 좀 체크하십시다. 지구 단위계 수립 기준은 대통령 정함에 따라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 말 찾아서 가로 2번 찾았나요? 정하며 그 말 줄이고 정한다 잘라버려. 정한다 그 말. 그리고 자, 이렇게 일단 봐두시고 다시 앞으로 오셔서 116페이지 이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과 정비를 하기 위한 구체로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이렇게 지정해 나갈 때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 나갈 때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주로 그 지역의 성질이, 땅의 성질이 개발할 수 있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정지가 된다. 보호전을 세게 하자는 땅에 있다 하는 게 아니고 개발 예정지, 정비 예정지에 있다 한다. 개발, 정비, 예정지. 근데 이왕에 개발하고 정비해서 그 장소 조성할 바에야 지구단을 만들어서 딱 판을 짜가지고 구체적 상사의 개발 정비를 통해서 바로 그 장소를 보다 짜임새 있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때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 나갈 때 자,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지만 이걸 변형해서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이때 전국에 있는 토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국토라고 하는 토지는 크게 도시 지역하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그걸 예허지역이라 하거든. 이렇게. 그래, 도시역하고 도시역 예허지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때 도시적 예허지역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말하냐? 용도 지역상 관리적이 있다든가 농림적이 있다든가 차량 보존이 있다. 이걸 도시적 예허지역이라 합니다. 이때 또 여기 보세요. 관리적은 또 세 가지로 세분된 나가시죠? 보전 관리, 그 다음 뭡니까? 생산 관리, 또 계획 관리죠. 이렇게. 그래서 보전, 생산, 계획 관리적, 농림적, 차량 보전적을 도시, 지역, 예허지역. 여기는 도시 안쪽이라고 하고 여기는 도시 밖의지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 의미를 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 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 나갈 때는 도시적 안에 따도 지정할 수 있고 도시적 예허지역에 따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도시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지정할 수 있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도시역이 아닌 지역에 따 지정할 때에는 아까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 주로 개발할 수 있는 예정지, 정비할 수 있는 예정지에 따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역 예가 나왔다. 그럴 때 무턱대고 지정한 게 아니라 도시역 예허지역에 있는 땅 중에서도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 그리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땅, 그런 장소에 따라 지정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하신 장소는 법에 특정을 해 놓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특정해 놓고 있다. 그러면 이 도시역 예허지역은 주로 어디다 지정하시냐? 보생계 농자 중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고 있는 용도적은 계획과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과지역은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 계획관리역이 있다. 일단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냐?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바로 118페이지 봐봐요. 118페이지 보시면 3번 도시적 예허지역의 지구단위 지정 대상지역에서 찾았나요? 자, 거기 체크합니다. 도시적 예허지역을 지구단위로 지정 거기다 줄 것이고 그 큰 3번에 밑에 줄 거예요. 도시적 예허지역을 지구 단위로 지정까지 줄 것이고 밑에 다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는데 하려는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다음 어느 하나에다 그게 몇 가지예요? 세 가지. 다음 동그라미 쳐봐요.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그때 다음에 동그라미 쳐서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이렇게 크게 보셔. 이렇게 가로 3번까지. 그래 다음에 동그라미 쳐서 가로 1, 가로 2, 가로 3을 만들어. 그래서 가로 1번 오른쪽 넘어와서 가로 2번,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렇게 크게 내다보세요. 내다봐. 몇 간대 때만 지정할 수 있다? 세 간대. 크게 내다봐야 돼. 그걸 묶어쳐버려. 크게 묶어쳐버려. 크게 묶어쳐가지고 함께 묶어서 봐야 돼. 그래야 따로 떠놓으면 안 돼요. 그래, 도시역 예허지역은 크게 세 간대 때만 지정할 수 있구나. 1번부터 보겠어요. 1번은 계획관리다 네모. 2번은 개발징계했다 네모. 넘어가서 보면 가로 3번 용도주고 폐지했다 줄 거 네모. 그래서 세 간대를 일단 눈으로 탁 찍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 먼저 가로 1번 볼까? 지정하려는 지구단계 면적이 50% 이상인 계획과지로서 다음에 해당한 지역 것을 요구한다. 1번, 계획과지역에 해 지구단계에 포함되는 지역은 줄 거예요.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과 이 정도 보시고 오른쪽 넘어오셔. 오른쪽 넘어오시면 2번 보세요. 제가 입고하면 잘 따라와. 2번 보면 지구 단위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 면적에 따라 남죠. 면적이 다음 어느 하나의 기준에 규정된 면적 요건 동남이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요.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버려. 묶어라고. 탁 묶어쳐버려. 묶어쳐서 기역 30만 정도 이상 동남이 니은 10만 정도 이상 동남이 디귿 3만 정도 이상 동남이 이렇게 딱 포인트 잡아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이겁니다. 여기 봐보세요. 계획관리역에 따라 일단 지구단계로 지정할 수 있어요. 도시역이 아닌 지역 중 계획관리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을 하게 될 때 지정 목적이요. 여기 보세요. 지정 목적이 주로 아파트 여기 봐봐.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을 건설해 나가고자 지정한다. 그럴 때는 여기 도시역 안에 주택이 부족해가지고 도시 근교에 있는 땅을 빌어서 아파트 옆택을 건설해서 주택 내 해설하고
지금 한다. 그래서 지구단위급을 계획과제다 지정하려고 한다. 그럴 때에는 최소한도 30만 종부터 이상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 자족적 기능을 발휘하는 그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를 요구하느냐? 30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봐봐. 원래 계획과정은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4층 이하밖에 못 짓니다. 몇 층? 4층.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택을 아파트라는데 아파트는 못 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 여기 봐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3년에 지구단위 만들 때에 그 안에 땅에다가 바로 건축물을 용도를 정할 때 아파트 열택 건축한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기 곧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행위자를 완화해 줍니다. 지구단위기가. 그래서 이 지구단위기 만들어져서 고시되면 이것이 곧 법이나 똑같으니까 비록 용도적인 계획과정이지만 아파트를 지수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장소가 되었다면 지구단위 계획이 됐고 그리고 지구단위 만들어서 결정고시했다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죠. 그때 아파트 주택 지어놓으면 결국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분양받아. 그러면 새로운 도시공간이 조성될 건데 그때는 자족적 기능을 갖는 도시 규모가 되도록 30만 정도 이상으로 지정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여기 봐봐. 30만 정도 이상의 규모로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을 이렇게 지정하려고 하는데 계획관리에 있는 땅 다 준비되면 그걸로 끝나겠습니다만은 계획관리에 30만이 다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인접해 있는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호전관리 생산관리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해서 30만을 채울 수가 있어. 근데 30만의 면적을 채울 때에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30만이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15만 이상은 돼야, 50% 이상은 돼야 돼요. 알겠나요? 계획관리 땅이 최소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50% 이상이 15만 원 이상은 돼야 돼. 그리고 나머지 뭐 여기 도시죠. 계획관리가 아닌 생산관리죠. 보호전관리죠. 포함해서 30만을 채우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외적으로요. 아파트 옆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지구단위급을 계획관리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장소가 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팔당댐 주변에 상류 쪽에 묶어놓고 있는 자연보호전권이 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호전권 이렇게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자연보호전권역이요. 그 안에 계획관리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계획관리역이 있다. 그랬을 때는 여기 자연보호전권 너무 많이 훼손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10만 종부터만 있어도 아파트, 옆택 건설을 포함해서 지구단위급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예의를 두고 있어요. 얼마만 있어도 된다고요? 10만. 그리고 이 안에 초등학교 용지 확보해서 교육청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처리했다면 그때도 10만만 있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제 근데 계획관리에 있다 지구단위급을 지정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기 봐봐. 아파트, 열태, 건설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다른 목적 가지고 지구단위급을 지정하려고 그래. 그럴 때는 3만 종부터 이상만 있어도 된다라는 것이 디귿이에요. 디귿. 기역년 경우를 제외하고 3만이면 된다. 기역년 제한단 말은 바로 아파트 열대 건설계획 없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개발하고자 할 때는 얼마만 있어도 된다고요? 3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세요.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역이 아닌 지역에다도 정할 수 있긴 하는데 지정할 때 주의할 게 있어. 그 동그라미 3번, 4번이 그거거든요. 3번 보면 여기까지요. 여기 기반시설로 연결성이 확보된 곳에다 지어야 돼. 얼토당토 산골에다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3번이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지구단위급을 지정하고자 하는 그 장소까지 도로, 상하수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로 확보가 좀 가능해야 된다. 각각 연결성이 좀 확보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연결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문화재손이 일어난 곳에다 하면 안 된다. 개발할 때에 네 번째가 그겁니다. 문화재가 정말 중요하니까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장소를 찍어서 지정해라 이렇게 네 번째가 그겁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뭐 환경, 미관, 경관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고 문화재를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장소에다가만 지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라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볍게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가로 2번 볼까요? 2번 보면 또 어디다도 지정할 수 있냐? 계획관리 밑에 보면 개발 지역에다도 지정할 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봐봐 이제. 이해를 좀 하면서 이 도시적이 아닌 장소 중
도시역이 아닌 장소 중 이제 보전 생산 계획 농차라고 하는 용도지역 관련해서 계획과적 빼면은 개발할 곳이 거의 없어요. 보전을 해야 하는 용도지역밖에 없잖아요. 계획과적 빼면. 그래서 이런 장소에다가 개발을 일부 좀 허용하고자 한다 그때는 그때 이걸 지정하면 돼요. 용도지구인 개발지구. 이걸 딱 지정해버리면 지정하면은 바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구거든요. 알겠죠? 그때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되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시역이 아닌 장소에 개발징계가 지정됐다. 그런데 개발징계는 종류가 다섯 개로 나눠지잖아요. 주거 개발징계, 산업유통 개발징계, 그 다음에 관광 휴양 개발징계 알죠? 그 다음에 복합 개발징계고 특정 개발 지구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세분돼서 정리된 거 알죠? 여기서 이제 봐봐. 이 개발 지구에다가도 도시역 예허적에 도시역 예허적이요 지금 도시역 예허적에 개발 지구가 더 지정돼 있다. 그러면 거기다도 정할 수 있는데, 근데 위치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위치 요건. 아까 이것은 면적 요건을 요구했죠. 계획과적에다가는 지정하려면 면적이 충족된다 이런 요건을 요구했는데, 근데 개발 징계를 정할 때는 바로 위치 요건을 요구합니다. 이때 주거 개발 징계는 어느 용도지역에 지정돼 위치하고 있을 때만 정할 수 있냐? 계획과적에. 그래? 계획과적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지. 생산 보전 농림 자연 보전지역에 지정돼 위치하고 있으면 그때는 정하지 못해요. 반드시 계획과적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바로 특정 개발 징계도 역시 계획과적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응? 그다음에 이 주거 기능이 포함된 복합 개발 지구도 계획과적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산업유통 개발 지구는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건 계획관리적하고 생산관리적하고 농림적에 지정돼 위치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지정할 수 있어. 그리고 관광휴양 개발 지구는 도시역이 아닌 지역에 어느 지역에 됐든 지정돼 있으면 그냥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이해해 주세요. 가로 입어보면 개발징계로서 다음에 해당한 적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면적 요건 이런 것들은 똑같아. 계획관리에 따라 정하는 요건하고 똑같은 추가 요건이 있죠. 2번 해당 개발징계가 다음 지역에 유치할 것. 유치의 떠함이 기업 주거 개발징계 주거인이 포함된 복합 개발징계 특정 개발징계 계획관리에 유치되고 니은 산업유통 개발징계 그리고 주거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복합개발지구 이런 것들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적 유치가 되고 디귿, 관광휴양 개발지구는 도시역 예허적인 보생의 농장에 유치하고 있으면 무조건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가로 3번 이 도시역 예허적의 예컨대 무슨 여기 자연불학의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 말에 불황민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취락지구로서의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를 폐지해버려 취락지구라는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곳에다가 그 안에서 행위잔을 여러 가지 건축 행위잔을 이것 만들어서 대체하려고 그래. 지구단위 봐봐. 지구단위를 수배해가지고 내용 담아서 이런 내용 담아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 행위잔을 지구단위를 수립해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대체하고자 할 때는 그 장소에다가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다. 3번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116페이지 봐보세요. 116페이지 보면 임의적 지정이 있고 넘어가서 보면 의무적 지정이 있습니다. 2번 그래서 임의적 지정 거 보면 임의적 지정이 있을 거예요. 1번 임의적 지정이 있고 그리고 2번 있잖아요. 2번 이렇게 2번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과 의무적 지정 이 두 개를 묶어봐요. 이걸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써놔요. 묶어서 도시역 내다 이렇게 도시역 내다 그래 도시역 내다 지금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의무적 지정 대상적 있고
임의적 지정 대상자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1번과 2번을 묶어서 도시형 네 이렇게 쓴 거예요. 임의적 지정하고 그리고 2번 지구단계 의무적 지정 대상자 두 개를 묶어서 도시형 네다 이렇게. 네. 안에 할 때 네. 도시형 네. 그래 그 두 가지는 도시형 네인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시형 네에 따가는 어떠한 장소에 대칭할 수 있냐 같이 보죠. 116페이지 국장, 시도사, 시도사, 시장수는 지존권자죠. 써놓고 지존권자는 다음 1부터 12번까지 바로 오른쪽에 끝에 있죠. 거기까지에 해당한 지역은 전부 동남리 일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그다 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래요. 그것보다 임의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야 한다 건드리고 할 수 있다. 그중에 1번부터 오른쪽에 12번까지 크게 묶어 쳐버려요. 오른쪽에 12번까지 크게 가로채가 놓고 그중에서도 1번 읽어두시고 2번, 3번, 6번까지, 8번까지 꼭 읽어두세요. 1번, 지정된 용도주가 있다면 경고, 방방, 보칙의 특보 있잖아요. 여기다 지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2번, 도시바우격, 3번, 정비구역 체크, 택지발주구, 대종사업주구, 산업단 준수, 이거 다 개발하신 땅들이거든요. 지정할 수 있습니다. 7번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8번 좀 주의하십시오. 8번 보시면 자 개발 장벽 도시장 공격 시가 중요 공원에서 뭐가 되면 개발할 수 있냐 해제 그래서 해제된 구역 단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녹지에서 그 중에 녹지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변경된 구역 이 정도 보십시오. 또 새로 도시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도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박스 안에 3번 하나 봐두세요. 3번이면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부터 몇 킬로미터에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냐? 1km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바로 박스 안에 1번 지정된 시범도시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2번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2번 의무적 지정 대상자는 아주 중요표. 그래 국장, 시도사, 시장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급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따 줄 거야. 하이한다. 했다. 포인트. 하이한다. 그래, 1번, 2번, 1, 2.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의무적 지정 대상적은 첫째, 정비구역 때 정, 동남이. 그래,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보니까 의무적 지정 대상적. 1번 기억할 때요. 정비구역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정비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택이 탄생되었고 그 주택 사용한 지 10년 지나면 급속도로 노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청에서 이네들이 그 장소를 꼭 관리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법에서 의무로 지정해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지발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지발주구에서 택지발사업이 끝나면 새로운 주택 등이 탄생되고 사용한 지 10년 지나면 급속도로 노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가 되니까 행정청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지정을 해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약자로 정택 10년 이렇게 암기하고 두 번째 바로 이 시가와 조정구역 할 때 시 공원 할 때 공 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그리고 공원에서 해제가 되면요 급속도로 개발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 보다 계획적이고 상세하게 개발을 통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면적이 얼마로 해제가 되면 그러냐? 얼마로요? 해제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래 시공에서 해제되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 미만이면 임의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녹지였던 땅이 녹에서 주거적으로 아니면 상업적으로 공업적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변경됐는데 변경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새로운 도시공을 조사하는데 딱 좋은 면적이다 보아서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를 암기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30만 제곱미터 이상 녹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된 중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123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123페이지 보면
이 지구단위 계획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개발행위라고 하는 건축을 한다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건물 하나 지게 그런 땅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원래 여러분이 이렇게 땅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는 공업으로 일부는 도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때 보상금 받아가라 할수 있거든요. 도로 설치할 때 땅값 받아가라 하는데 땅값을 받아가지 않고 바로 기부채 납입했습니다. 그냥 사용하라고. 그러면 그 내놨던 대지 면적에 비례해서 이 건물을 주택이라고 하는 건물을 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받아요, 법적으로. 바로 이 건축할 때 규모를 좀 크게 건축하도록 규제를 완화받습니다. 규제를 완화받아. 그래, 이때 완화받을 때, 뭐, 건폐율도 완화받을 수 있고,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을 완화받을 수 있는데, 이때 완화를 해주게 되는 규정은 총 10가지 범위 내에서만 완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박스 안에서 볼수 있습니다. 가로 1번 보면, 지구 단위 계획 안에서는 다음에 각 법률의 규정을 지구 단위 계획에 제한받더라 못 받을 수 있다? 완화 동남이 적용받을 수 있다. 완화 적용. 1번. 국토개법률상 용도주, 용도주거 안에서의 건축 제한도 완화, 건폐율 용률로 완화받을 수 있다. 이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까지 완화받을 수 있냐? 건폐율은 아까 봐보세요. 동그라미 기억은 이런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봐봐. 여기가 아까 계획과정인데 지구단위 계획이 정됐다. 그리고 나서 지구단위 만들어서 결정고시할 때 건축물 용도를 아파트 치도록 허용했다 그러면 건축 제한이 완화된 거 아니에요. 원래 계획과정은 아파트일 수 없는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딱 계획 속에 딱 정해서 고시하면 그대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아니라 국토법상 용도 제한에서 여러 가지 건축의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지구 단위로. 그것이 기억이고요. 니은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대지를 일부를 공공설 부지로 제공하면 건폐를 좀또 완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건폐는 그 용도적에 정된 것을 얼마까지 완화받을 수 있냐? 거기다 써놓으세요. 용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의 건폐율의 150%까지 완화받을 수 있어요. 최대한도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최대한도 얼마까지 완화받을 수 있냐? 200%까지. 용적률 옆에다 써놔요. 이렇게. 그래, 그 땅이 도시역에 있든 도시역에 허적에 있든 이렇게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입니다. 150% 이내까지. 200%까지 이따 나오지만 미리 써놓고 2번 건축법상 다섯 가지 규정을 또 완화받을 수 있어요. 대지안의 적용, 대지와의 도로관계 규정, 그 다음에 공경지 확보 규정, 높이 제한. 그때 건축 높이 제한에 따라 줄거 봐요. 그때 건축 높이 제한을 얼마까지 완화받았냐? 120%까지만. 다만 도시역에 있을 때만, 도시역에서만 이렇게 써놔요. 이따 체크합니다만은. 건축 높이 제한을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냐? 120% 이내까지. 무슨 지역에서만? 도시죠. 아까 건폐율 용률은 도시가 비도시 다 되는데 이 높이 제한만은 도시에서만 허용합니다. 완화를. 그리고 일조등 확보량 건축 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번 건축법에서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 5가지밖에 없어. 5가지밖에 없다. 근데 여기다 써놔요. 건축법에 따라 이것은 완화해 주는 규정이 아니다. 건축법 제57조에 있는 대지 분할 제한. 이것은 완화받는 규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두번 나왔으니까 알아주십시오. 저, 여기 봐봐요. 건축법 57조에 따른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 제한을 보면은, 야, 건축물 있는 대지 경우는 이 땅이 주거지라면 60조부터 미달되게 자를 수 없다. 또 상업적과 공업적은 150조부터 미달되게 자를 수 없다. 녹적은 바로 200조부터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규정을 완화해가지고 조각조각 내도 된다라고 해버리면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은 완화해 준 규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꼭 체크해서 체크해 두시고. 3번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은 완화받을 때 100%까지 완화받을 수 있어요. 그따 써놔요. 주차장 설치 규정은 100%까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까지? 100%. 자. 그런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어요. 123페이지 하단부
도시역 내 지구단위께서 규정 완화해 가지고 1. 지구단위 도시역 내 지정하는 지구단위께서 건축물을 건축한 지가 그 대지 일부를 공공설 부지로 또 기반설 중 학교 부지 이런 걸로 제공하나 그런 것도 아예 설치해서 제공한 경우 가로 건너뛰어서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바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넘어가 봐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 단위로 넘어가 보세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 단위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뭐 해줄 수 있다? 완화 적용할 수 있는데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한도는 1, 2, 3이 있어요. 이 공식에 따라 처리합니다만은 나눠놓고 아무튼 완화해 줄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2번 봐봐요. 2번은 자 참고로 보겠는데 이 특광 특특시장수는 지구 단위 깊게 있는 토지를 공공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그 포괄성에 그 보상금을 반환했다. 나 보상 안 받고 그냥 기부채 나발래요. 그럴 때 건폐율을 높이지를 완화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요? 그냥 공짜로 완화해 준거 아니에요. 뭔가 내놓으니까 완화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흐름만 봐두세요. 오른쪽도 모셔서 오른쪽도 모시면은 자, 그 가로 5번 보세요. 가로 보면 지구 단위 객구에 한해서는 지구 단위로 용도 제한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로 건너뛰고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의 범위 내에서 이를 뭐할수 있다고요? 완화할 수 있다. 이제 6번은 중요표. 6번은 중요표. 이 지구 단위 객구의 지정 목적이 다음에 해당한다. 다음이라는 것은 한옥마을을 보존 줄 것이고 박스 안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 줄 것이고 보위 행자 전용 도로로 지정 줄 것이고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 이렇게 줄 것이고,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봐보세요. 이 지구 단위 객구역을 정했던 목적이 여기 봐봐요. 지구 단위 객구역을 정했던 목적이 여기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여기 한옥,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한옥. 이게 이제 한옥 있다 합시다 한옥이 있어. 한옥은 기와집, 그다음에 흙, 그다음에 나무로 된 집을 한옥이라 합니다. 정의하 그래. 그래. 이때 흙하고 나무로 돼또 기와로 입혀가지고 만든 집이 한옥인데 우리 전통 가옥이라 하죠. 이런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지구 단계 지었다면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한 이 지구 단계 안에서 또 땅을 하나 샀어. 그래서 한옥 하나 치려고 그래, 한옥. 한옥 칠 때게, 야, 이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에다 부설주차장 만들어라, 부설주차장.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또 여기 한옥 지자체 정부에서 지원받아가 자금 지원받아 한옥 칠 때게, 이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니까 여기다 부설주차장 만들어라. 또 여기다 이렇게 한옥 칠려면, 그거다 부설주차장 만들어라, 부설주차장 만들어라. 원래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에다는 부설주차장 만들어야 되거든요.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나 여기 이 한옥마을에 현대식 차가 들락날락 하면 좋겠어요. 보기가 흉측하겠어. 보기가 흉측하겠죠. 지반이 흔들리고 또 그래서 쇳덩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좋잖아요. 우리 한옥 안 맞잖아요. 분위기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정된 장소에서는 지구단 만들 때, 야, 여기는 한옥 건물이 들어가는데, 한옥이라는 건축물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대지 안에는 바로 부설주차장 안 만들어도 된다라고 지구 단위로 정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주차장을 아예 부설주차장 아예 안 만들도록 해줄 수가 있어. 이런 경우를 부설주차장 설치균을 100%까지 완화해준다 이렇게 표현해. 몇 퍼센트까지요? 100%까지 완화해준다. 이 수치가 중요해요. 얼마까지 완화해준다? 100%까지. 그러면 이런 동네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 여기 봐봐요. 지구 단위 객을 정했는데 한옥마을을 보존하고 정했다면 각각의 건축물에 들어선 한옥에 들어선 각각의 대지는 부수처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동네 입구에다가 동네 입구에다가 공용차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공용차 만들어서 여기다 주차하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 가서 보면 이해 돼요? 그리고 각각의 대지는 부수처 만들지 않도록 완화를 해줄 수 있다. 100%까지. 100%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또 보세요. 이 지구 단위 객을 정했던 목적이 야 여기 차량 진입금 지구나 설정하다. 여기 서울 인사동 거리인데 골동공학의 애국인 우리 국내인들이 막 관광을 하면서 다닙니다. 도로. 차도 다니시고 사람도 다니시고 도로에 있지만 야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 불편하니까 안 되겠다. 차량 진입 금지권을 설정해버리자. 여기 차못 들어간다. 차못 들어간다.
차보다 보행자 전용도로만 살자 이렇게 막아버렸다면 여기 지구단위 기업을 지정한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땅 사가지고 이렇게 주택 같은 게 됐든 뭐가 됐든 건물 진다. 그때 부수창 하나도 만들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아니면 보행자 전용 공간 그리고 이런 것으로 설정해서 또 차 없는 거를 조성하자 해서 지정했다면 부수창 설치기를 몇 분까지 완화해주냐? 100분까지 꼭 봐두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가로 8번 높이 제한 조금 전에 체크한 거 도시적의 지구단위 개발 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를 지구단위로 지정한 경우에 지구단위로 건축법에 제한된 건축물 높이에 얼마까지 완화해 주시냐? 120. 도시역에서만 이걸 적용해요. 도시의 안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10번. 10번 보면, 자, 영 1항 내지 4항, 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걸 지워버리고, 영 1 내지 4, 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말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떴어. 도시지역에 지정된, 도시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객구에서 이렇게 쓰나요? 도시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객구에서 이렇게 쓰네. 도시역에 지정된, 저 도시 안쪽에, 도시역 안에 지정된 지구단위 객구에서 그렇게. 그래, 도시역에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 객구에서 완화 적용되는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구, 해당 용도지구의 정도는 건폐율은 얼마까지? 150. 용률 얼마까지? 200. 각각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은 이하까지만 완화해준다. 그 말입니다. 8번에, 3번, 1번. 체크 도시역 이후 그때 체크 도시역 이후 지구단위 계획에서도 지구단위로 해당 용도적 개발 중계 정의는 건폐율은 150 용률 200까지 각각 완화해 줄 수 있다. 완화 동함이 수치 좀 받으시고 가로 2번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구단위로 건축물로 용도 종류 규모 등 것들을 완화 적용을 해 줄 수 있다. 다만 개발 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아파트 옆택은 허용되지 않는다입니다. 다만 계획과정에 지정된 개발 중에서 허용돼요.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아까요 여기 지어버렸는데 여기 개발 진흥 있잖아요. 도시역 예허지역에 봐봐요. 도시역 예허지역에 도시역 예허지역에 지정돼 있는 개발 진흥에다가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 장소에서는 아파트 열택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 이 개발진흥지구 중 아까 주거 개발진흥지구는 계획과정에 지정됐다면 이걸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계획과정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진흥지구에 따라 지구단위 격을 지정했다면 지구단위로 아파트 열택 건축을 허용할 수 있어. 계획과정이 아닌 장소에 지정되어 있는 곳에 따른 아파트 열택 건설을 허용해서 안 된다. 이거 알아주십시오. 자, 가로 2번을 좀 생각해 두셔야 돼요. 단서를. 단서. 계획과정에 지정된 개발 진규 때는 아파트 옆에 건축을 허용하지만 계획과정이 아닌 지역에 개발 진규가 지정됐고 그 속에 지구단계가 지정되면 아파트 옆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를 받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지구단의 계획과 지구단계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2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